참 좋았죠, 거기. 자, 다음 곡. Okay Man, featuring Bobby. 바비가 또 아주 피처링을 도와준 너무 멋진 곡인데, 진짜 막 묵직한 베이스와 정말 독특한 여러 뭐 FX들, 신스 사운드들이 정말 조화롭게, 혹은 조화롭지 못하게 굉장히 개성 있게 펼쳐진 곡인데요. 여기서 이제 이 곡이 사실 앨범 곡들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완성이 된 거예요. 또 피처링 고민도 있었고, 근데 이제 바비한테 좀, 그래서 바비가 떠올라서 피처링을 부탁을 했어요. 아이고. 바비. 헤이 바비. 이제 곡 이렇게 띡 보내고, 나 피처링 부탁해. 이렇게 딱 보냈는데, 바비. 와, 신난다. 아, 재밌겠다. 라고 하고 한 3시간 뒤에 이제 이거에 대한 벌스를 자기가 이제 메이킹해서 채워가지고, 와, 재밌다. 이렇게 왔던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. 바비가 이제 오랜만에 저랑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신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. 카톡에서, 깨톡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. 와, 재밌다! 와, 신난다! 네, 아무튼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지금 본격 민호 온라인 수업, 송 교수의 명강의라는 말이 있는데, 그렇게 지루한가요? 야, 좀 어떻게 뭐 춤이라도 춰야 돼.